오늘 이제 14장이지요. 제왈 부제 기위 하얀 불모 기정이니라.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, 부제 기위 할때 여기 위자는 지위, 자기 맡은 책임 그런 자요. 그 지위에 있지 않을 때에는 불모 기정이니라. 그 정치에 대해서 모는 도모한다, 꾀한다, 이렇다 저렇다 따진다, 혼자 계산한다, 계획한다, 그런 게다 되겠죠. 그래서 그 정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는 법이다. 물론 자기가 그 일을 맡았을 때는 이 일을 어떻게 하지,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, 근데 꼭 자기가 맡지 않은 일인데 남의 거는 쉬워 보이고 남의 거는 하찮아 보이거든.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지요. 정자왈 부제 기위즉 정자 말씀에 그 지위에 있지 않은즉 불임 기사야니 그 일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니. 그렇지? 야군 대부문이 고자즉 유이라. 그런데 만일 임금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떠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럴 때는 고자즉 유이라. 아,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이거지. 그렇지 않고서 괜히 남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궁저러궁 자꾸 얘기할 겨를이 없지 실제는. 나 자신 돌보기도 어려운 판인데 남 일을 이렇게 챙길 겨를이 없어 실제로 그래. 한번 잘 생각해봐. 글은 짧지만 그런 글이야. 한번 읽어볼게요. 제왈 부제 기하얀 불모 기정이니라. 정자왈 부제 기위즉 불임 기사야니 약군 대부문이 고자즉 유이라.